이메일이 들어오는 순간 0.1초 만에 너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져. 네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 거부감이 나오니까 몸에서.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아. 즉 돈 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일할 때 핸드폰을 저는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수행을 오면은 핸드폰을 맡기지. 그게 이제 막 뺏기고 버림받고 핸드폰 뺏겼다고 버림받아? 그러니까 손님한테 버림받을 것 같고 뺏길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되게 올라와서 불안하고 그게 좀 처음보다 많이 내려갔는데 또 요즘은 아, 이 손님은 나한테 중요한 손님이 아니었을 거야 막 이렇게 정신승리하 할 때도 있고 막 뺏길까 봐 두려움 안 느끼려고 그 얘기 뭐냐면 뺏는 마음 보는 게 가해자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네. 그래서 그 가해자를 너무 버리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다 뺏기는 거로 보여 밖에서 뺏는 거로 보여 핸드폰은 정신 집중이 안 되잖아 마음 공부하러 와서 그래서 그거 2박 3일 3박 4일 동안 걷고 그리고 필요하면 얘기하면 또 주잖아 쉬는 시간에 통화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도 그것도 가져갈 때 뺏는 거라고 느껴 즉 나는 뺏기고 저 사람들은 나한테 뺏어간다고 느껴 하도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뺏고 뺏기는 마음을 뺏는 마음을 인정해야 돼 자라면서 형제들한테 뺏는 마음 좀 썼나? 어릴 때는 무차별로 쓰지 그치? 네 많이 썼어요 많이 썼지? 그때는 네. 그냥 마음 다 안 보고 막 쓴 거야 그 마음이 가해자 마음으로 막 썼는데 쓰고 나서 그 마음이 두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잖아 그치? 무의식이 안 열려서 지금은 올라올 거야 자 내놔 합니다 뺏어보세요 나한테 뺏어봐 내놔 내놔라고 자 스톱 뺏을 것 같아? 나도 무서워 아니 내놔 할 때 뭔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얘가 줄 거라는 일도 없어 무섭기만 해 빼 내 거 뺏길까 봐 오히려 내가 한다 내놔 이 자격 없는 년이 어디서 내놔 네가 가진 거 다 내놔 네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 이 웃기는 반스까지 다 벗어놔 네가 이런 걸 찰 자격이 있어 네가 핸드폰 같은 소리 하네 다 내놔 집문서까지 싹 가져와 네 반스까지 다 가져올 거야 안 가져올 거야 가져와 너 네 집 네가 가질 자격 있어 없어 생각해봐 얘기해봐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거 말고 네가 가질 자격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솔직해야 돼 사람이 너 이런 옷 입을 자격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냐고 없냐고 없어 없잖아 이런 걸 네가 왜 차고 시끄러워 내놔 이게 정말 이봐 주인은 제대로 찾아왔 자격 있어 없어 빤스도 벗어 내놔 뭐 올라와 이렇게 하니까 무섭고 무서운데 진짜 같잖아 너 자격 없다는 마음 올라오지? 네 얘도 또 이게 자격 없는 마음이야 너무 이상하잖아 내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한테 돈이 오고 자기한테 온 거는 내가 자격 있어서 온 거야 네 그치? 그 집이 왔는데 내가 너 자격 있어 할 때 가질 자격 없는데 올라오니 이게 이상한 거야 자격 있으니까 왔지 내가 자격 없는데 왔겠냐고 근데 네가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준 거야 자격 없는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자격 있는 마음과 자격 없는 마음이 하나인데 자격 없는 마음 인정 안 하니까 자격 있는 마음도 인정이 안 돼. 그 자격 있어?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고 무서워. 그 이상하지? 그 무서운 여자가 누굴까? 지금 이게 두려움 느끼는 여자? 자격 없는 여자. 그치? 자기를 자격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야. 뺏길까 봐. 그치? 그래서 자꾸 자격 없는 여자 버리고 자격 있는 여자를 집착해서 정신승리. 나는 자격 있어. 자꾸 이러는 거야. 그래서는 해결이 안 돼.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 자격 없는 여자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 자격 있는 여자가 그냥 인정이 되지? 집착하면서 인정하려고 애를 쓰니까 날마다 자격 없는 여자가 올라와서 그 마음 때문에 힘들지. 자격 없는 여자가 자격 없는 여자가 가졌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 목숨까지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목숨까지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자격 없는 여자가. 자격 없는 여자가. 바로 접니다. 이 자격 없는 마음이 올라오면 자격 없는 마음이 올라오면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버리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거부해서 거부해서 이 여자와 하나가 되어 이 여자와 하나가 되어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마음을 자격 없는 마음을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자격 없는 마음이 자격 없는 마음이 나라고 나라고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자격 없는 여자의 자격 없는 여자의 다 빼앗긴 아픔이 다 빼앗긴 아픔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빼앗겨서 빼앗겨서 사랑을 빼앗겨서 사랑을 빼앗겨서 너무 아파요. 너무 다 빼앗기. 다 빼앗기. 경윤이의 아픔이. 경윤이의 아픔. 너무 서러웠어. 너무 서러웠어.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고집 부리고 살았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사랑받았다고. 사랑받았다고. 사랑에 집착하는. 사랑에 집착하는. 자격 있다고 자격 있다고 강자에 집착하는 강자에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이 아픔을 이 아픔을 빼앗긴 아픔을 빼앗긴 다 버려서 다 버려서 빼앗는 가해자로 살아 빼앗는 가해자로 살아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두려워요.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긴 아픔 볼까봐 두려워요. 빼앗긴 아픔 볼까봐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요.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요. 빼앗는 가해자가 두려워요. 빼앗는 가해자가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죽을까 목숨까지 빼앗겨서 목숨까지 빼앗겨서 죽을까봐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요. 자격 없는 여자가 가졌다고 자격 없는 여자가 가졌다고 다 빼앗겨서 빼앗겨서 수치당한 아픔 볼까봐 수치당한 아픔 볼까봐 두려워요.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내 아픔이 두려워요. 내 아픔이 두려워요.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서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가질 자격 없는 가질 자격 없는 약자가 약자가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이 아픔이 두려워요. 이 아픔이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목숨까지 빼앗길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이렇게 두려운 애가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얘가 태아 때 임신을 하면 아기는 무조건 엄마 사랑 받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너를 쳐다보지 않았어. 누구를 봤어? 엄마가 되게 힘들었어 임신 때. 그래서 애를 사랑해주고 이럴 여력이 없어. 사랑을 다 빼앗겼다고. 태교는커녕 그냥 너무 힘들었어 엄마가. 집안 일이 힘들고 집안 상황이 되게 힘들었을 거야 너 임신했을 때. 그치? 그 너를 안 봐줬어. 애가 되게 아팠어. 엄마가 나를 사랑도 안 해주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아라 이런 식으로 나를 버려서 그때 생긴 그 애기야. 그 태아가 지금 엄마가 날 사랑 안 해줘서 날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그럼 난 버림받아서 난 죽는 거야. 엄마가 버리면 태아는 엄마가 버리면 죽지. 그치? 낙태하거나 잘못되면 죽지. 그치? 그 죽음의 공포가 생겨. 그 애기야. 그리고 태아 때 네가 엄마가 널 사랑 안 했잖아. 그치? 오빠 지금 인정하기 싫어. 자, 엄마가 되게 힘들었어. 집안에 일 있었지? 어떤 일이 있었어? 할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아팠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계속 아프니까 병치닥거리 했겠지, 그치? 근데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느냐고. 애가 있건 말건 애가 죽건 살건 신경은 안 썼다고.
그때 애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거야. 그리고 빼앗길까봐 두려움. 목숨까지 빼앗기고 엄마가 날 죽이지는 않을까. 너무 두려웠거든? 근데 지금 사랑 못 받은 거 인정하라니까 너 뭐 올라와? 굴욕감 올라오지? 인정 안 돼. 당연히 엄마가 너 사랑 안 해준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걸 인정하라니까 정말 수치가 올라오면서 굴욕감이 올라오면서 아니거든. 아니거든? 나 사랑했거든? 막 이렇게 올라와. 고집 부리는 애야. 고집 부리는 애야. 그치?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계속 엄마는 날 사랑했거든? 근데 현실은 날 사랑 안 하게 돼. 날 안 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 고집 부리는 애가 그래? 네가 날 안 봐? 알았어. 알았어. 하더니 병을 일으켰잖아. 심장이 완전 병 걸려서 너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하니까 안 보냐고 부모가. 엄마가 막 미친 듯이 집착하면서 너만 쳐다봤지. 너를 위해 가서 불공 들이고. 그치? 그렇게 한 애가 걔야 고집 부리면서 나 보라고. 걔가 그 고집 부리는 애가 병도 만드는 거야. 왜? 절대 사랑 못 받았다는 거 순순히 인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사랑 나 받아야 되겠어 하고 고집 부리면서 사랑하게 해. 그렇게 해서 나를 아프게 그렇게 죽을 병까지 걸리게 해. 걔는 인정받고 집중받기 위해서는 목숨도 없어. 귀인이야? 가해자지 이 마음이. 그치?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래. 집중받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 되게 아파져. 몸을 쳤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고 있어 걔가. 홀랑 알거지 돼서 우리 엄마 아빠 아프게 해갖고 나 쳐다보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어 얘가. 고집 부려 사랑받으려고. 머리를 안 원하는데 잠재의식 속에 빙의는 그런 거예요. 너무 굴욕적이야. 날 사랑 안 했다는 거. 날 안 봤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어. 그리고 네 자체가 지금 나만 본 거야. 알아들어? 이해돼? 응. 나만 봐 해봐. 혜라님 나만 보세요. 혜라님 나만 보세요. 나만 보세요. 나만 봐줘. 나만 봐줘. 나만 봐줘. 나만 봐줘. 자, 그 마음 쓸 때 어때? 굴욕적. 제대로 쓰지도 않았어 이러잖아. 나만 봐줘. 에휴, 굴욕적이야?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싶어. 나만 봐달라는 이 마음을. 얘가 가해자 고집이야. 그치? 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얘가 나만 봐줘 나만 봐줘 하다가 안 봐줘? 그럼 막 병도 일으키고 하도 버려서 그냥 인격체가 됐어 걔가. 말을 안 들어 네 말을. 지금 너는 나만 봐줘 그 마음을 쓰려고 하지. 그치? 근데 어디 일이나 나와? 나처럼 해야 돼.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나 예쁘지? 나만 봐.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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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써. 나만 봐. 하면서도 굴욕감이 올라와. 걔를 막 수치 주는 거야. 나만 봐달라는 애를. 그러니까 걔가 고집이 돼. 올라올 때마다 인정을 안 해줘서 얘가 거의 그냥 인격체 애구가 돼서 얘가 자기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네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하는 거야. 병도 내키고. 이제는 경제를 파탄시키려고 하고 있어, 얘가. 이걸 풀어야 돼. 날마다 나만 봐줘. 이거 누굴 보면 제일 많이 수치가 올라오니? 봐봐 여기 도반 중에 잘 모르겠어. 이야기 나와봐. 얘를 잘 봐. 네. 나만 봐. 나만 봐. 응 그래. 요거로 얘를 해줘. 요거로 얘를 해줘. 얘 봐. 자 해줘. 나만 봐. 나만 봐. 야 나만 봐. 자, 뭐 올라와? 거부감. 거부감. 얘랑 풀어, 이래, 주위로. 그 거부감이 뭐야? 고집 부리는 애. 인정 안 해줘. 내가 버린 내 마음을 상대가 보여주니까 저렇게 해야 돼. 쟤는 너무 오버하니까 개집착이야. 저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미움받는데 너는 쟤랑 반대로 가 있어. 지금 부동산 하고 있잖아. 그치? 손님이 들어오면 쟤는 막 달라붙어서 이거 좋아요, 하세요, 하세요. 그럼 지겨워서 가버려, 쟤는. 근데 니는 손님이 들어와서 왔니? 살림이 사고 말림이 마라 이런 식이야.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야. 그 나만 봐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나만 봐가 문제가 아니라 걔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적당하게 해. 나만 봐를. 내가 직장에서 할 때 엄마 아빠한테 할 때 적당하게 하거든. 근데 걔를 인정 안 해서 너는 하나도 못 쓰는 지경이 됐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됐어. 나만 봐달라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를 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해? 집착하는 가해자 합체가 돼서 그냥 그 자체가 됐어. 둘이 그걸 많이 풀어서 그걸 인정해야 돼. 네. 자 따라합니다. 나만 봐달라고. 나만 봐달라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기 마음을. 아기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그 마음을 거부해서. 그 마음을 거부해서 그 마음과 하나 되어 그 마음과 하나 되어
사랑받고 싶은, 집착하는 애고가 되었습니다. 집착하는 애고가 되었습니다. 그 집착의 가해자가,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서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나를 죽여서 사랑받겠다고, 사랑받겠다. 부모의 사랑받겠다고, 부모의 사랑받겠다.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 되어서 부모의 관심 받고, 부모의 관심 받고 사랑받겠다고, 사랑받겠다. 나를 가해야 하는, 나를 가해야 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거부하는 가해자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이거부터 청산해야 자격 없는 여자가 해결이 돼. 이 마음이 자격 없는 여자를 만드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걸 가지려면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돈을 사랑해야 돈이 오고, 남자를 사랑해야 남자가 오고, 그치? 건강을 사랑해야 건강이 오는데, 너는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거부하잖아. 굴욕적이라고. 태아 때 마음이야, 그치? 사랑받고 싶었는데 엄마가 할머니 병간호하고 집안일에 뛰어다니니까 그걸 거부했잖아, 그치? 그때 사랑 줘 이러는 게 너무 굴욕적이야. 엄마가 날 안 봐주니까. 그 태아 때 마음이야, 그치? 가짜지, 그치? 근데 그 마음에 끌려가, 지금도. 굴욕감을 느끼면서 그 굴욕감도 인정 안 하고 하나도 못 써.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그 여자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거부당하니까 이 에너지가 세져서 완전히 합체됐어. 그 마음이 한번 올라오면 그 여자 자체가 돼. 그래서 몸도 아프게 했지만 네가 일할 때 그 마음을 하나도 못 쓰는데, 하나도 못 쓰니까 오히려 주목받고 사랑받게 돼. 어떻게? 알거지 돼서. 부모님이 네가 돈 못 벌고 막 힘들면 너를 불쌍해서 또 쳐다보지 않겠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집착과 극단적인 거부감은 그래서 가해자인 거야. 적당해야 돼. 그러려면, 적당하려면 인정해야 돼. 이 마음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근데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누가 울려? 사랑을 다 빼앗긴 아픔. 그 아픔이 두렵다고 하면서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는데, 그때 굴욕감, 그거 인정을 안 해. 올라오지, 그치? 그 가해자, 이게 올라와야 돼. 거부감이 그 굴욕감이야. 수치야, 그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거부하는 마음. 근데 그게 X자가랑 딱 하니까 거부감 올라오지? 그게 너야. 저 모습이 무의식 속에 있는 네 마음인데 네가 거부하는 거야. 쟤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편안하게 예쁘게 쓰게 돼 있어. 그리고 야가는 얘를 보면서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거부하는 거부감이 바로 네 마음이라고 알아야 돼. 그게 엄마 마음이자 네 마음. 엄마는 모든 걸 거부감으로 표현해. 그래서 너는 집착이 돼버렸어, 그치? 극과 극은 통하는 게 이거야. 극단적인 이 가해자,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 때문에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집착하는 가해자와 거부하는 가해자가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확 쓰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유롭게 못 쓰고. 요게 인정이 돼야 돼. 이 마음을 막 써줘.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써주면 이때 뭐가 나갈까? 집착, 수치 주는 가해자 많이 나가고, 두렵다고 하는 거부하는 가해자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자유로워진 만큼 이게 고만큼 쓰는 거야. 완전히 없어져서 자유롭게 쓸 때는 이 마음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마음도 같이 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걸 많이 풀고 그때 그 거부감을 많이 느껴야 돼. 자,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굴욕감 수치를 많이 느끼다 보면 그게 가해자라는 걸 알려주는 두려움이 올라와. 그걸 보는 두려움, 수치 보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풀게 되면 그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나 좀 봐줘. 사랑 주세요. 이걸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다음번에 힐세나 사랑 세션 받을 때는 그걸 나한테 얘기해서 한번 점검해보자. 네가 많이 풀면 이게 자유로워져.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써요. 나한테. 나 좀 봐줘. 혜라님, 나 좀 봐줘. 이렇게 써. 누가 봐주겠어, 너를. 혜라님, 나 좀 봐줘. 이렇게 써야 되거든. 마음을 확 써야 되는데 담지를 못하잖아, 그치? 그걸 담아야 돼. 온몸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부동산 중개업하는 그 사무실 문을 딱 열고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 0.1초 만에 너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져. 네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 거부감이 나오니까 몸에서.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아. 즉 돈 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고객을 귀찮게 하는 존재로 여기는 파동이 나오니까, 들어왔으니까 그냥 나가기 민망해서 말하다가 딴 데 가서 사버리는 거야. 날마다 그래 손님 뺏겼잖아, 그치? 그 마음 있어.
그렇지. 이제 알겠지. 인과관계를. 네가 그 마음을 근데 머리로 되는 게 아니야. 머리로 쓰려고 애쓰다 보면 저렇게 이야기처럼 돼. 이야기는 또 어서 오세요 막 이래갖고 손님이 너무 귀찮아. 이 여자 너무 달라붙어서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버려. 둘이 풀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응. 오케이.